안녕하세요. 파더의 미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유튜브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랜도의 봄을 즐기는 모습을 그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선 랜도를 그려볼게요. 랜도의 모습을 그립니다. 랜도의 모습이고요. 컬러링을 하겠습니다. 컬러링을 이렇게 이렇게 랜도는 원래 검은색 고양이죠? 네, 여기서는 제가 랜도를 회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봄이니까 랜도가 벚꽃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려고 해요. 중간에 초록색도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다시 윈도에게 꽃을 그려줍니다. 윈도가 이렇게 꽃을 꽂고 있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랜도는 요즘에 봄이어서 그런지 더 많이 먹고 살이 쪘답니다. 엄청 통통해졌죠? 여기다가 벚꽃 모양을 넣어줄게요. 가오시안 알림 효과를 살짝 밑에는 나야 될 것 같으니까 글씨에는 뺄게요. 이게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친구들은 같이 그려줄게요. 뿜이랑 뿜이죠? 오랜만에 나왔네요. 뿜이랑 뿜이도 같이 이렇게 나와서 즐기고 있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해요. 앞으로 좀 더 많은 랜도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파더의 미였습니다.